동진 상선이 한진해운을 대신해 수도권과 베트남 하이퐁을 잇는 컨테이너선 항로에 선박을 넣습니다. 동진 상선은 장금 상선과 공동으로 인천, 평택, 하이퐁 컨테이너선 서비스를 다음 달 하순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. IHP란 이름의 이 노선은 당초 장금 상선과 한진해운이 1000TEU급 컨테이너선 한 척씩을 투입해 올해 4월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탈했으며 현재 장금 상선이 단독으로 두 척을 배선해 운영 중입니다. 동진 상선은 용선한 1000TEU급 컨테이너선 한 척을 투입해 10월 22일부터 인천에서 첫 서비스에 나설 예정입니다. 이로써 이 선사는 베트남 호치민, 태국 방콕 램차방을 잇는 NTX와 함께 동남아 지역 사선 서비스를 두 개로 늘렸습니다. 선사 관계자는 2년 전 30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한 2017년 매출 2천억 원 돌파 목표를 위해 착실히 사업 확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이경입니다.